이번에는 휴대폰을 소개시켜드리려고요. 이번에 나온 신상품인 것 같더라고요. 이제 쌀가자라는 건데요. 이제 6기 하나? 네, 꿀 쌀가자라고 돼 있는 건데 쌀이 63%, 벌꿀이 5.5%네요. 쌀이 꽤 많이 들어있네요. 이게 원산지가 베트남 건데요. 어쨌든 간에. 네, 이제 롯데마트 가니까 이게 990원에 팔아가지고 이제 제가 한번 사와봤어요. 예, 무슨 맛인가 궁금하기도 하고, 일단은 이제 맛보려고 하나밖에 안, 일단 한 모자 사오긴 했는데, 이게 신상품이더라고요, 어쨌든 간에. 뭐, 먹어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, 어쨌든 간에. 안에 몇개 들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, 몇개좀든것 같더라고요, 어쨌든 간에. 뭐, 저렴하게 먹고 싶을 때 아무래도, 예, 먹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. 이것도 990원에 주고 산 거고요. 보통 저는 이제 네, 비싼 거는 저는 못 사게 되더라고요. 웬만해서는 비싼 거는 못 사게 되더라고요. 너무 비싸가지고. 아니 뭐 2019년 8월 14일인가요? 2018년 8월 14일에 만든 거고요. 아무래도 통계는 2019년 8월 14일이겠죠. 밖에서 동생이 뭐좀 푼다고 예. 네. 망치 막 두드리고 있네요. 어쨌든 저도 이제 이거 영상 찍고 가야 돼요. 네, 터져야 돼서 제가 이제 본업이 따로 있다 보니까 네, 어쨌든 지금 제 본업 얘기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과자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 찍은 거라서. 어쨌든 이제 이번에 나온 신상품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괜찮긴 하네요. 어쨌든 간에 옆에 그림 보니까 진짜 여기 사람이 쓰레기통에다가 이제 이거 버리는 건가요?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비닐류 이런 것도 안 나오겠죠? 아무래도 이런 비닐류 나오면 편하긴 한데 재활용 못하니까 아무래도 요즘에 막 재활용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 이런 것도 일회용 그것 때문에 지금 많잖아요. 어쨌든 간에 이거는 한 개당 칼로리가 539칼로리인가요? 아, 한 개당 칼로리가 100g에 539칼로리군요. 이게 지금 몇 그램이냐면은 한번 보자. 이게 이 자체가 100g인가 봐요. 자체가 100g인 것 같아요. 100g, 539g이면 전부 다 먹으면 500칼로리고요. 다안 먹으면 500칼로리는 아니겠죠. 아무래도 쌀가루다 보니까. 어쨌든 간에. 네, 이런 영상 찍으면서 여러분한테 이제 그 채널도 많이 소개해드리고, 이제 제 소개도 해드리면서 이제 막 해드린 거죠. 네. 아, 맞다. 이번 이과자 소개 이걸로 마무리하고요. 이제 제가 이제 영상에서 그 얘기는 한번 했었지만 이제 오늘부터 저희 이제 여기 창원에서 이제 마산 이제 국가축제가 시작됐는데요. 이제 오늘 이제 비가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갔는지 저 정확히는 모르고요. 어쨌든 간에 이제 저는 비가 안 오는 날 한번 가서 거기 있는 촬영 영상을 한번 거기 가가지고 영상 한번 촬영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네, 어쨌든 간에. 그럼 이만 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빠이.